다음으로 껍질 쉽게 까는 방법을 영상을 찍겠습니다. 요게 지금 알밤 제가 깐 건데요. 자, 보세요. 알밤 오늘은 두 마리 키로를 재봤어요. 그랬더니 16키로를 제가 찜통에 찔 거랍니다. 일단은 이제 물에다가 1시간을 불려요. 1시간을 불려가지고 물에 위에 뜨는 거는 걷어내고 요렇게 해서 찬물에 1시간을 불려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쫙 건져가지고 찜통에 쪄요. 그냥 밤 삶지 말고 찜통 이용해가지고 찜통에 물 끓기 시작하면서 한 20분 정도를 찜통에 쪄줍니다. 끓기 시작해가지고 딱 20분 쪄주면 엄청 맛있게 되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찜통에 쪄가지고 자, 보세요. 요리하는 방법을. 밤 쉽게 까는 방법 엄청도 쉬워요. 알밤을 찬물에 한 1시간 정도 담궈 놓았다가 찜통에 쪄줍니다. 찜통에 찔때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삶기 때문에 3단 찜통에다 쪘어요. 그런 다음에 한 20분 정도 끓기 시작하면서 20분 정도 밤을 삶아줍니다. 그런 다음에 불을 끄고 한 10분간 뜸을 들여요. 지금 이제 뜸 들인 상태인데요. 요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찬물에다가 헹굴 겁니다. 그리고 찬물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건져가지고 까면은 건집니다. 껍질이 잘 까진답니다. 이렇게 10분간 뜸 들인 거는 바로 찬물에 이렇게 샤워를 시킵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물에 이렇게 담궈놔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말끔히 물기 빠지게 하고 간 까면은 잘 까진답니다. 이렇게 아셨죠? 엄청도 쉽죠? 배우면은 엄청도 쉽답니다. 요거 여러 번 해보니까 제가 지금 까고 있어요. 엄청 잘 까져요. 좋죠? 설명란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. 설명란 보시면은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밤 쉽게 까는 방법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